짜자자자자잔. 오늘의 주인공 봉전 되겠습니다. 문자가 있는 게 뒷면이라고 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이게 앞면이래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봉전을 던지면 앞면 50대 50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봉전은 만 번. 봉전은 만 번 던지면 과연 50대 50%의 확률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카펫을 깔아두었거든요. 시작! 첫 번째 앞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또 앞면! 세 번째! 또 앞면! 네 번째! 뒷면! 여섯 번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디가? 앞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앞면 세 번, 뒷면 두 번 계속해서 가자 가자. 던졌습니다. 앞면! 지금 확률은 6대 4가 나왔습니다. 10번 던져서 6대 4. 그러면은 100번 던졌을 때, 1000번 던졌을 때, 10000번 던졌을 때 이 6대 4의 퍼센테이지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계속해서 봅시다. 10번 10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디가? 계속 동전 던지기 하니까 더워. 에어컨 작동. 얘들아 저기 역전됐어. 앞면이 뒷면을 역전하기 시작했어. 이제 가봅시다. 생각해보니까 동전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동전을 여러 개 한 번에 던져서 한 번에 하게 되면 되잖아. 자, 그래서 두 번째 동전이 하나, 둘, 세 개 있었어. 세 개 한 번에 던져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 하나씩 따로따로 던져주세요. 14. 그럼 이제 1000번까지 가보자. 몇 번인지 까먹었다. 동전이 더 많아졌어. 와우.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10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다다다다다다 하나씩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려서 동전 앞면인지 뒷면인지 세어볼게요. 안 그러면은 오늘 끝이 안 날 것 같아. 여기 동전이 어디 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여기 놔두고 여기서 이제 앞면 뒷면 확인해가지고 적어줍시다. 아직 앞면이 좀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보자.
지금 5,000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2,384번 나왔고요. 뒷면이 2,616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뒷면이 앞서다가 앞면이 앞서다가 앞면이 앞서다가 다시 뒷면이 앞서고 있습니다. 5,000번 마저 가봅시다. 4,852번, 뒷면이 5,088번 나왔습니다. 이미 뒷면이 자반수 5,000번을 넘었기 때문에 승리를 하긴 했는데 아직 60번이 더 남았어요. 저 마저 던져서 더해줄게요. 10개 해서 60개 이걸 하나씩 던져줄게요. 5개, 4개, 3개, 2개 마지막 1개 던지자. 앞면 1, 2, 3 34개, 뒷면 26개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면 10,000번 했을 때 4,886이 나왔고요. 뒷면은 10,000번 했을 때 5,114번 나왔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안올림에서 49%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51%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거를 봐야 돼. 이거 10번 던졌을 때 40%잖아요. 근데 10,000번 던졌을 땐 4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점점 더 5대5가 되어 간다는 게 맞는 거네. 맞는 거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동전을 끝없이 많이 던지면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점점 5대5에 가까워진다. 이것은 맞습니다. 두 번 다시 동전 보기도 싫어. 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전 던질 때 앞면 뒷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진짜 랜덤입니다. 저는 앞면 하나, 둘, 셋! 앞면이다! 앞면! 우후!